안녕하세요, 차재현입니다. 오늘은 5초 만에 거북목 바로 잡는 동작을 해볼게요. 정말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방법이에요. 일상생활에서 거북목이 심하다고 느끼신 분, 그리고 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, 어깨가 많이 뻐근하신 분은 꼭 따라해주세요. 테스트를 하기 전에 현재 내 거북목, 어깨를 알아야겠죠? 사진기를 앞에 두고 현재 지금의 상태를 촬영해보세요. 먼저 앞모습 찰칵 찰칵 테스트를 시작해볼게요. 먼저 촬영 자세에서 양손을 어깨 위로 올려 모아주세요. 이때 팔을 쭉 펴서 양팔이 귀에 붙는다고 생각해주세요.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줍니다. 뭔가 딱 내리시면 어색한 자세인 게 느껴지실 거예요. 하지만 이게 원래 진짜 내 어깨의 위치라는 거. 양손 머리 위로 올리고 귀에 붙인 다음 천천히 그대로 내려주세요. 이런 거북목은 쉽게 예방할 수 있어요. 간단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북목 스트레칭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양팔을 앞으로 모아줍니다. 이 상태에서 등을 쭉 조인다는 느낌으로 양팔을 넓게 벌릴게요. 쭉 조여주다가 다시 제자리. 한 번 더 할게요. 빌려서 이때 가슴을 활짝 핀다고 생각하시고 등이 약간 연필을 하나 딱 꽂아놓는다는 생각으로 쭉 조여주세요. 다시 한 번 더 할게요. 쭉 폈다가 돌아오고 두 번째 동작입니다. 이번에는 양손을 하늘 위로 뻗어주세요. 이때 엄지손가락 길이 만날 수 있도록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쪽을 내미는 거예요. 이때도 어깨가 쭉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줄게요. 천천히 아래쪽을 향해서 다시 올렸다가 엄청 시원해요. 쭉 내려줍니다. 다시 올리고 천천히 아래쪽으로 최대한 내릴 수 있을 만큼 내려주세요. 네. 이 동작을 할 때 어깨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쉽게 팔이 앞으로 향하게 될 수 있어요. 이럴 때는 벽 같은 데다 팔을 대시고 벽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쭉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시면 됩니다. 최대한 벽과 팔이 가까이 붙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.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이에요. 이번엔 바닥에 누워서 진행을 해볼게요. 슈퍼맨 자세를 하듯이 상체와 팔을 같이 들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팔을 뒤쪽으로 돌리면 상체를 위로 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. 다시 한 번 더 할게요. 상체 앞으로 다리와 함께 들어주고 상체를 살짝 돌려서 상체를 위로 하나 더 천천히 내려올게요.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. 상체 앞으로 천천히 상체와 하체를 들어 올리고 상체를 돌려서 로켓처럼 이렇듯 이런 세 가지 동작을 꾸준히 반복하시면 원래 처음 테스트를 해서 알게 된 내 올바른 어깨 위치 그리고 거북목을 많이 예방하실 수 있으니까 동작을 3개에서 10개, 1세트에서 3세트 일상 중에서 꾸준히 반복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